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재밌는 표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도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지금 당면한 우리의 문제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당면한 문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성령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와 고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 이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